투 클립. 월트 디즈니의 21세기 폭스 인수가 마침내 마무리되었습니다. 변신 로봇 트랜스포머 6와 범블비 2의 각본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워너브라더스의 케빈 치즈하라가 성접대 의혹으로 사임했습니다. 마블이 소화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던 가오갤의 전 감독 제임스 건을 복귀시켰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전 세계 진상들이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대형님 에즈게 인사 박습니다. 간만에 돌아온 드라이빙 뉴스, 또 간만에 돌아온 나레이션 용병 리에님과 함께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마블을 보유하고 있는 공룡회사 월트 디즈니가 드디어 폭스를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합병된다더라 하는 말이 많았지만 사실 디즈니는 폭스의 인수를 위해 미국의 방송회사인 컴캐스트와의 경쟁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요. 현지 시각 20일 디즈니는 컴캐스트가 제시한 650억 달러의 금액을 뛰어넘는 713억 달러, 우리 돈 79조 원에 폭스를 인수하는 안을 전달했고 폭스 측에서 이를 승인하며 인수합병권이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디즈니는 일부 뉴스 채널을 제외한 폭스의 모든 영화, 케이블 방송 채널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특히 엑스맨, 판타스틱 4, 데드풀 등의 마블 인기 캐릭터들과 심슨, 에이리언 프랜차이즈, 그리고 내년 속편 개봉이 확정된 아바타 시리즈 등의 다양한 영화 캐릭터 저작권 또한 가지게 되었죠. 이번 인수를 통해 디즈니가 넷플릭스와 경쟁하기 위해 출범할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사실 당장 어벤져스와 엑스맨, 판타스틱4가 함께 등장하는 장면은 보기 힘들겠지만 그런 광경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팬들에겐 큰 선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파라마운트 픽처스가 트랜스포머 6와 범블비 2의 각본 작업을 동시에 진행 중이라 밝혔습니다.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의 저조한 성적과 제작 중단, 그리고 범블비의 호평에 힘입어 많은 팬들은 트랜스포머 시리즈가 리부트될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현재까지 모든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제작을 맡은 로렌조 디 보나벤추라의 말에 따르면 파라마운트 픽처스는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에 이어지는 소편과 범블비 1편에 이어지는 소편의 각본을 동시에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범블비 속편의 경우 범블비 1편의 감성과 베이엠이 섞인 영화가 될 것이라 밝혔는데요. 여기서 베이엠이란 난장판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이헴과 마이클 베이가 합쳐진 합성어로 베이 영화 특유의 과장된 슬로우 모션과 거대한 비주얼, 그리고 폭발과 폭발과 폭발, 그리고 또 폭발! 힘내요 범블비! 워너브라더스 엔터테인먼트의 회장 및 CEO인 케빈 체지아라가 여배우로부터 배역을 조건으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조사를 받던 중 대표직에서 사임했습니다. 워너브라더스의 모회사인 워너미디어의 존 스테키 CEO는 현지 시각 18일 케빈이 워너브라더스의 회장이자 CEO에서 내려오는 것이 워너미디어, 워너브라더스, 우리 직원들, 우리 파트너들에게 최선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죠. 이는 지난 3월 6일 영화 매체 할리우드 리포터를 통해 체지아라 회장과 영국의 배우 샬록 허크가 나눈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며 그의 성접대 의혹이 공개된 지 2주 만의 일입니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체지아라 회장과 샬록 허크는 2013년부터 배역을 빌미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허크는 체지아라와 관계를 맺기 시작한 뒤 워너브라더스의 영화인 오션스 8과 하우 투 비 어 싱글에 출연했죠. 체지아라는 성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하나 캐스팅에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샬록 허크 또한 체지아라와의 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 메시지 등의 내용에는 체지아라가 커크의 배역을 약속하는 내용 또한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고 봐야겠죠. 체지아라의 후임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케빈 치즈하라는 짧게 설명하면 마블 팬들의 진짜 빌런 아이작 펄머터와 비슷한 포지션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작 펄머터, 유명한 일화가 몇 개 있죠. 출연비 아끼겠다고 아이언맨2에서 로드 장군 역에 테런스 하워드를 돈치들로 갈아치우면서 흑인은 다 똑같이 생겨서 바뀌어도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로다주의 몸값이 비싸니까 11호의 아이언맨을 펄크로 대신하자고까지 이야기했던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 케빈 치즈하라, DCU 첫 영화 맨 오브 스틸 나오자마자 캐릭터 서사가 쌓인 게 없는데 배트맨 대 슈퍼맨을 바로 후속작으로 결정해버리고 예고편에서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캐릭터 비주얼들이 너무 특출나서 반응들이 좋으니까 개봉도 하기 전에 그냥 속편까지 제작 확정 땅땅땅 때려버렸죠. DC의 부실공사의 원인이 사실상 이 아저씨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 본인의 연말 보너스를 챙기겠다고 한참 보강 중이던 저스티스 리그의 개봉일을 연기하지 않은
대단한 전적도 갖고 계십니다. 물론 하도 말아먹는 바람에 원더우먼, 아쿠아맨의 경우 CEO 존 스탠키가 이를 견제, 간섭이 없었다란 이야기도 있고 이후 DCU에 대한 권한 또한 사라졌다는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정말 그 일말의 가능성조차 사라진 거죠. 결론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DC 정말 고생했습니다. 이제 날아오를 일만 남았어요. 물론 캐릭터 영화에서 유니버스 주요 캐릭터를 담당했던 배트맨, 벤 애플렉의 하차가 치명적이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큰 짐을 하나 덜었네요. DC의 근황에 대해서는 샤잠 이후에 더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성애, 테러 희생자 조롱 등 트위터로 크게 논란을 빚고 해고된 감독 제임스 건이 가오갤 3편의 각본 감독직으로 복귀했습니다. 제임스 건은 또 와중에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팬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는데요. 마블 측은 제임스 건이 수어사이드 스쿼드 후속편의 연출이 마무리가 되는 대로 가오갤 3의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다고 합니다. 그는 퇴출되기 전 가오갤의 각본을 써놓은 상태라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 각본까지는 사용한다라는 이슈가 있더니 결국에 이렇게 됐네요. 작년 12월에는 앤트맨 1편의 각본을 맡은 아담 맥케이가 3편의 감독직을 제안받았고 그가 노바 군단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 라는 구체적인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만 각종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마블 스튜디오는 가오갤 3편의 감독직으로 제임스 건 외에 다른 감독은 전혀 고려해보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제임스 건 복귀를 위한 비밀 회담을 진행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마블이 처음부터 제임스 건을 다시 받아들일 생각이었다라고 하면 마블은 존나 개X입니다. 자, 제임스 건은 마블에서 퇴출된 이후 DC로 건너가서 현재 수어사이드 스쿼드 리부트의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입을 환영하는 팬들도 있었지만 왜 마블이 이미지 때문에 버렸던 걸 굳이 주워와서 쓰는 것이냐? 라고 비난하던 팬들도 있었죠. 이후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완전 리부트라는 소식과 함께 아,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완전히 제임스 건의 색으로 바뀌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짜잔! 마블이 다시 제임스 건을 데리고 가버린다네? 그럼 DC는 뭐가 되는 거죠? DC가 그를 오직 수어사이드 스쿼드 영화 한 편만 바라보고 데려왔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분명 이후 차기작에서도 그의 연출력을 기대하고 모셔왔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한 편만 하고 홀랑 다시 마블로 돌아간답니다. 사실상 경쟁 아닌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는 시장에서 양쪽 회사를 오가며 제작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마블 입장에서도 가오갤 이후 풀어낼 그들의 우주 세계관 코스믹 유니버스에서 그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 상황이죠. 결국 최악의 경우 DC는 수어사이드 스쿼드 후속편 이후 완전히 해당 타이틀을 포기하고 대체할 수 있는 감독을 또다시 알아봐야 할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행패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정보 전달성 뉴스 컨텐츠만 보러 오신 분들은 요쯤에서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세세 갑니다. 하나, 둘, 셋. 개인적으로는 마블 디즈니에게 적잖이 실망했습니다. 디즈니, 월트 디즈니가 어린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 라는 취지에서 세워졌던 회사였고 늘상 가족 친화적인 감성을 보여주었던 것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행보예요.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스튜디오에서 소아성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온 감독, 테러 희생자를 주제로 농담을 한 감독, 또 부적절한 글들로 크게 일이 터진 감독을 재기용한다, PC함을 중시하고 페미니즘과 크게 연관되었던 캡틴 마블이란 영화까지 꺼내면서 깨끗한 척 다 하고 뒤에선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라이브 방송 중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나는 브리라슨이 더 꼴보기 싫다, 영화만 잘 만들면 됐지 뭐가 문제냐? 라는 채팅이 달렸어요. 이 영상 덧글에도 비슷한 내용이 달릴 것 같아서 노파심에 미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브리라슨이 꼴보기 싫을 수 있습니다. 저도 스탠리 사건 때 많이 실망했어요. 그런데 브리라슨은 꼴보기 싫은 레벨이죠. 제임스 건은 논외입니다. 레벨이 달라요. 절대 같은 선상에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소아성애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결코 가볍게 농담으로 넘길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그 배경이 디즈니라면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또 일전 반트럼프적인 의사를 보였다. 그래서 트럼프 쪽 인물에게 정치적 보복을 당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게 완전한 정치적 보복이 되려면 뭐 정부에서 트위터를 해킹해가지고 없는 사실을 만든 다음에 터뜨렸다 정도가 돼야죠. 제 기준 아주 공익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뭐 사람의 생각은 각자 다른 거니까요. 뭐 어쨌든 이 양반이 어떤 발언을 했었는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오른쪽 위 카드 영상에서 확인하시고 이번 영상 총평입니다. DC는 치즈하라라는 거대한 짐을 내려놓았고 마블은 버렸던 쓰레기를 DC한테 줬다가 뺏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제임스 건의 마블 복귀권에 대해서 그리고 케빈 치즈하라의 워너브라더스 퇴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적어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이게 두 가리로 나왔어야 됐는데 분량이 조금 애매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분명 좋아하지 않으실 분들도 있겠지만 건이 건인지라 최대한 웃음기를 빼고 진행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두클립 태형님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제가 가오갤2를 존나 좋아했거든요. 근데 가오갤2에서 개뜬금없이 활락가가 나올 때 알아봤어야 됐어. 아니 이건 존나 디즈니 영화라고. 애들 봐, 애들. 애들이 본다고.